밀크티. 뉴스에 나오는 각국 정상들의 만남을 본 적이 있나요? 각기 다른 나라지만 서로 소통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각 국가의 정상 옆에는 항상 통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보다 소통이 어려웠던 고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당시 삼국시대에는 어떤 언어를 쓰고 소통했을까요? 삼국시대, 한반도에는 세 나라가 있었지만 실제 쓰는 언어는 조금씩 달랐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가 왕 옆에 항상 있었을까요? 언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추측을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남아있는 고대의 책을 보고 추측했지요. 먼저 고구려는 지리지라는 책에서 많은 단어가 나왔어요. 이를 통해 고구려 말은 한국어를 풍부하게 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라는 고구려 단어는 물을 뜻해요. 이후 중세에는 물, 오늘날에는 물로 변화했지요. 한편 백제어는 중국 역사에서 고구려 말과 비슷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다른 점은 백제를 지배하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이 달랐다고 해요. 백제가 고구려 왕자들이 내려와 만든 나라이니 고구려와 쓰는 언어도 비슷하겠죠? 고구려 말 중에 성을 뜻하는 홀은 백제에서도 사용했어요. 백제를 건국한 온조형 비류가 도읍을 정한 미추홀도 고구려의 향기가 나타나는 부분이지요. 마지막으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나라지요. 그래서 삼국 통일은 신라어에 의한 통일의 성격을 나타내요. 이렇게 통일신라의 말은 고려에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조선어는 고려어를 이었고 오늘날 한국어는 신라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우리말이에요.